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쉽고 간단하게 휴대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폰키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 하나 공지가 내려왔어요. 갤럭시 S22 시리즈 필름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영상은 짧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월 말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 전 모델들은 예전 상품과는 다르게 보호 필름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 갤럭시 S22 울트라의 경우는 내가 개통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적당한 필름이 없어서 필름을 안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필름을 온라인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지만 막 우레탄 소재라서 막 들뜸도 심하고 필름의 해상도도 낮고 펜을 쓰게 되면 펜 자국도 쉽게 남아가지고 필름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었는데요. 저 역시도 그냥 삼성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보호필름을 부착해주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이제 삼성전자 정품 필름도 판매를 하고요. 필름을 부착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온라인이나 뭐 다른 곳에서 삼성 정품 필름을 구매를 해서 삼성전자 서비스를 가게 되면 또 부착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착까지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갤럭시 S22 울트라 필름 스크린 프로젝터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지난번 영상으로 이거 붙이는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를 삼성닷컴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런 곳에서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한 14,300원 정도 되고, 동봉된 패키지에 그 동봉된 필름은 딱 두 장 들어있어요. 그리고 필름을 부착하는 뭐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구매를 해서 삼성전자 서비스를 방문하게 되면 부착을 해줍니다. 단 부착 서비스 비용으로 6,000원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필름 부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17년째 몇만 번의 필름을 붙여봤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손님들 같은 경우는 신기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갖고 가면 6,000원만 받고 부착을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지 않고 삼성전자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바로 필름 한 장과 부착 서비스를 13,000원에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그 삼성전자 스크린 프로젝트 필름이 14,300원에 두 장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터넷으로 나 안 살 거야, 그냥 삼성전자 서비스 가서 다 할래, 이렇게 되면 13,000원에 이 필름 한 장하고 부착을 직접 서비스센터 직원분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13,000원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삼성닷컴이나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가서 부착을 하면 14,300원 더하기 부착 서비스 비용 6,000원 하면 23,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싸죠. 그 대신에 필름 한 장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가 스스로 붙여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필름 딱 한 장만 필요하고 하나만 내가 부착을 해서 좀 장기간 쓸 거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가서 13,000원에 이 필름 한 장과 부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서비스센터 가서 이거를 구매하고 부착을 하려고 하는데 재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재고 예약이나 뭐 좀 문의를 하고 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삼성 스크린 프로젝터 필름을 셀프로 부착하다가 막 들뜸이나 기포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절대 AS가 불가능한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 스크린 프로젝터 필름 그렇게 붙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이 QR코드 있잖아요. 이걸로 검색해서 혹시 좀 연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폰킴의 영상을 보고서 스스로 부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에서 왜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해서 보호필름을 부착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메모한 거를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 모델은 보호필름이 기본 부착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갤럭시 S22 시리즈는 S 시리즈 최초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소재 중 가장 내구성이 강한, 이름도 정말 어려운데, 아머 알루미늄 및 코닝 고릴라 빅투스 플러스를 전 후면에 모두 사용을 해서 역대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튼튼하대요. 그래서 강력해진 내구성을 감안해서 갤럭시 S22부터는 보호필름을 붙이지 않고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환경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고객님들의 반발이 커지고 최근에 삼성전자 GOS 이슈들도 있어서 조금 갤럭시라는 브랜드에 약간의 실망을 하신 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고객의 뭐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삼성전자 필름을 유료로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2, 22 플러스, 22 울트라 구매했는데 내가 정말 필름을 부착할 자신이 없다. 스크린 프로덱터라는 필름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한 장을 내가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거 갖고서요 6,000원에 부착해준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서비스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 이러면 13,000원에 필름 한 장 부착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하니까 필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런데 폰킴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뭐 혹시라도 이 대전 지역에서 뭐 지족동이나 이런 쪽에서 스크린 프로덱터나 갤럭시 S22, 22 플러스 필름을 구매했는데 필름 붙일 자신이 없으시다면 대전 유성구 지족동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부착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